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것을 뭐 3구 대통령 선거 인천광역시 사례, 3구 대통령 선거 강원도 사례, 예? 뭐 어제는 여러분들 어디했습니까 인천광 이점들 3구 대통령 선거 울산시 사례 이렇게 발표했지만,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도대체 제야 전문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아, 훨씬 더, 더 생생할 겁니다. 여러분, 이한번 보시죠. 예, 이게. 예. 여러분, 이게 제이아 전문가가 작업을 하는 가장 원재료입니다. 예. 이 재료가, 여러분들, 서울중구에, 서울중구의 서울 중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입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병정할수 없는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오춘호, 허경년, 이병윤, 오건호, 김경재, 조원진. 좌측의 위로부터 거소선상, 관외사전투표, 제외투표, 소공동 관내 사전 당일 회현동 관내 사전 당일 명동 관내 사전 당일 이 자료가 이렇게 여러분들 딱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표수가 맞지 않는 것을 교정한 맨 마지막에 51번입니다. 51번에는 이런 뭐가 있는 거 아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51번이 아마 여러분들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는 40몇 번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 이게 중구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전국 사례가 다 분석이 됐습니다, 거의. 여기 보시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종로구, 예. 서울 성동구, 지금 우리가 중구를 보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게 용산구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이게 이런 모든 분석 작업이 다 끝나 있는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게 중구입니다. 여러분, 옆으로 쫙 나면 다 나옵니다. 서울 중량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모든 것이 다 분석이 끝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누르면 서울 용산구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종류의 후보 간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사전투표특표수 이동이 행해졌는가가 다 분석이 끝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재야 전문가란 양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보시면 거의 전국이 다돼 있습니다.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다돼 있는 겁니다. 응? 예. 여러분들 이렇게 작업들이 다돼 있는데, 예. 여러분 그리고 종합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돼 있을 뿐만 아니고, 예. 서울 토탈. 여러분, 이 서울 토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니까 이게 서울 토탈. 서울 토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서울 토탈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플러스 당일 투표, 총득표수 기준으로 표이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 주는 것이 서울 토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서울 사전투표 토탈.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후보별 이름들 득표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부산 토탈, 부산 사전투표, 대구 토탈, 대구 사전투표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인천 토탈, 인천 사전투표, 광주 토탈, 광주 사전투표, 대전 토탈, 대전 사전투표, 울산 토탈, 울산 사전투표, 경기도 토탈, 경기도 사전투표, 강원도 토탈, 강원도 사전투표. 다 이런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것이 충북, 충청북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딱 누르면은 값이 쫙 나오는 겁니다. 서울에서 여러분들 표의 이동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잡할 하나도 없습니다. 쫙이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쫙 나옵니다. 여기 보시죠. 서울 바자트입니다. 그림, 서울 그림. 이러면 쫙 내리면 뭡니까? 쫙 나옵니다. 예. 네.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총특표수 조작. 후보 간 총특표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그림으로 쫙낸 겁니다. 차이값 이꼴은 사전투표투표율 빼기 당일투표특표율 종로구, 중구 여러분들 25개가 쫙 강동까지 나옵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차이값 이거은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 득표율은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조작을 해놨는지 서울특별시에 윤석열은 평균값이 마이너스 9.9%, 심상정은 마이너스 0.4%. 이재명의 표를 얼마나 쑤셔 넣어줬는지 전산을 통해 가지고 11%, 플러스 11%, 이게 다 이름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조작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재명이 공짜로 먹어 치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억울하게 이런 빼앗긴 표를 다 뭡니까? 찾아주고 나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빼앗긴 표를 찾으려고 노력 안 하지만, 제야 전문가는 날밤을 이름들 채가지고, 윤석열이 빼앗긴 표, 뺏겐표 심상정이 빼앗긴 표를 다 찾아낸 겁니다. 정치는 아무 밥값을 못하지만, 제야 전문가는 다 밥값을 이상으로 해가지고, 윤석열이 어이 니네 표다! 어심상정이니 빼앗긴 네 표다! 이재명이 니네 먹은 표 개내! 이렇게 이름 다 계산해 가지고 차이 값을 구했습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차이 값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재명 마이너스 0.6% 윤석열 1% 심상정 0.2%다 오차범위 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재명 지지도가 비슷했고 윤석열 지지도가 비슷했고 심상정 지지도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선거가 정상선거였다는 거 이거를 다 여러분들, 예? 예, 이게 다 작업이 끝나 있는 겁니다. 음? 서울특별시 여러분들 중구에서 얼마나 표를 뭡니까? 이동시켰는지, 성동구에서 어떻게 이동시켰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에서 각 여러분들 구마다 표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전체 그림이 다 나오는 겁니다.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될 차이 값이 이재명은 11%, 윤석열은 마이너스 9.9%, 심상계의 마이너스 0.4% 나옵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 표를 이동시키지 않으면 이재명의 이름표를 쑤셔넣고 윤석열과 심상계의 이름표를 빼앗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선거대에 있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노벨상이 아니라 노벨상, 그래, 하비빌 데리고 와도 뭡니까? 이것은 변호하거나 변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 이 작업들을 다 해가지고, 예. 그냥 버튼만 누르면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하단에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울산 토탈, 울산 사전투표, 경기도 토탈, 경기도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준으로 표가 이동한 거 경기도 토탈. 총특표수 기준으로 표가 이동한 거. 경기도 토탈, 울산 사전 투표 토탈, 사전 투표수 기준으로 표가 이동한 거. 울산 토탈, 총특표수 기준으로 표가 이동한 거. 다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삼구 대통령 선거가 분석이 됐고, 사1로 총선이 분석이 됐고, 요리를 지방 선거가 분석이 됐고, 2018년 지방 선거가 분석이 됐고, 2017년 대선이 분수이된 겁니다. 모든 선거가 뭡니까? 전산을 쓴 겁니다. 전산을 써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 뭡니까? 후보 간 표를 다 이동을 시킨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표를 만들어서 다 발출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 사전투표 토탈. 누르면 딱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토탈이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죠. 이게 이름 뭡니까? 이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런데 옆에는 제야 전문가가 이 표가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 표가 이동한 것을 찾아낸 다음에 이재명이 그냥 꿀꺽 삼킨 표를 다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이 빼앗긴 표하고 심상정이 빼앗긴 표를 다 찾아줘 가지고 추정치를 구한 겁니다. 진짜 사전투표특별수를 구해 가지고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관이는 대부분 지역의 서울특별시에서 사전투표는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했습니다. 꼴랑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지역은 네군데밖에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한 군데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누가 못 이긴 겁니까? 여러분 사전투표에서 누가 못 이긴 겁니까? 한 군데도 뭐죠? 이재명이 못 이긴 겁니다. 승관이는 발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초록색, 푸른색이 다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이긴 지역입니다. 네 군데 제외하고 이재명이 모두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에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아 전문가가 표가 이동한 걸 찾아낸 다음에 수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 나오네요 예상 수정 토탈. 표 이동한 것을 수정했다는 겁니다. 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전 지역 사전투표에서 다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뭐두배 이상 차이 난 것이 노란색입니다. 어떤 전체가 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어마어마한 손을 댔다는 이야기죠.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 손을 얼마나 댔냐? 이러 이렇게 딱 분석이 되는 겁니다. 예, 잘 나오네요. 선관위 발표는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 45% 이재명 51% 6% 차이로 이재명이 승리했다 선관위 발표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수정치를 구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윤석열 56% 이재명 40% 무려 16%로 이 윤석열이 승리를 거둔 선거가 3구 선거, 대통령 선거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표를 찾아보니까 몇 프로나 이름 조작을 했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선거인수 맨 위쪽입니다. 317만 명 가운데서 10.84%의 표를 윤석열 한테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심상정 한께서 0.64%를 빼앗은 겁니다. 총 11.45%를 윤석열과 심상정 한께서 빼앗아가지고 이재명 한테 대해줍니다. 그 표수가 36만 3,408표입니다. 36만 3,408표를 윤석열과 심상정에 빼앗고 36만 3,408표를 이재명이 대해준 겁니다. 그 최종 결과가 뭡니까? 선관위는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1417, 22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재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현상을 찾아낸 다음에 모든 표가 원상복귀를 시키고 나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에서 진게 아니고 무려 51만 5819표 차로 승리했더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이 50, 1만 5,819표 차이로 승리한 사전투표를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19만 1,412표 차이로 패배했다고 이런 발표한 겁니다. 이런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70만 7,231표 차이로 사전투표에서만 윤석열이 승리를 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의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재야 전문가 추정치에 따르게 되면 사전투표만 70만 표 이상으로 승리한 겁니다. 70만 표 이상 승리한 선거를 선관이 이런 발표 공식 데이터는 이재명이 19만 표로 이긴 선거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 3구 대통령 선거 서울특별시는 뭐냐?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 선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서울 시민들이 다 또라입니까? 선거 결과가 이런데 대통령이나 사람은 국민들이 전진 표를 찾아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게 아니고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 추정치가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 다 승리를 했는데, 모든 지역에 다 승리를 했는데, 제야 전문가 추정치입니다. 사전투표에서 빨간색은 국힘당이 승리한 거고, 노란색은 압도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모든 지역에 다 승리를 했는데, 선관이 발표된 자료는 세 군데, 네 군데 빼고 모두 다 이재명이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앞에 모두가 침묵을 하는 겁니다. 나도 잘 모르, 이제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선거 부정이 그냥 생활화 되더라도 할수 없다.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 어? 내가 아버지도 아니고, 어? 내가 아버지면은 애달바 하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야기. 여러분, 이런 작업을 다 뭐죠? 누가 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해가지고, 밑에 이런 버튼만 누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전투표 실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총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플러스 당일투표입니다. 총투표에서도 선관이 발표된 자료가 뭐냐? 이 푸른색은 총투표 수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스물다섯 군데 지역구 가운데서 열한 곳에서 이재명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붉은색은 뭘 이야기하냐 윤석열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총득표수 기준으로 초 푸른색은 뭐냐 푸른색은 이재명이 승리한 지역입니다. 이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밑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예. 모든 지역에서 뭡니까? 붉은색입니다. 그 이야기는 총특보수기준으로 윤석열이 모든 지역에 다 승리했는데 선관위는 열1 군데서 이재명이 승리하고 열4 군데서 여러분들 뭐열 군데면 열열열 군데 맞네요. 열4 군데는 국민당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 작업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이 작업이 여러분들, 전산 작업이 다 마무리 돼 가지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은 이게 이제 수정치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이재명이 그냥 막 먹은 것을 토해내게 하고, 윤석열하고 심상정의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다 찾아준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재명은 성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29만 4천 294만 294만 ,294 4981표를 받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다. 표 이동한 것을 다 수정 보완해서 원상태대로 복귀시키니까 258만 1282표밖에 못 받았더라. 몇표 차이가 났나? 36만 3699표를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더해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추정치입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325만 5747표를 받은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모든 표 이동 현상을 원상복귀시키기 이름 구해보니까 325만이 아니고 359만 9,096표를 받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윤석열 표에서 얼마를 뽑온 겁니까? 34만 3,349표를 뽑은 겁니다. 이게 두개 합치게 되면 은총 이동한 불법적인 표수로 볼수 있는 거죠. 심상정도 얼마를 뺏겠습니까? 2만 220표를 앗긴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표가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겁니다. 표가 예, 서울 토탈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서울 전체랑은 총 득표수 기준으로 표 이동 현상. 선거인수는, 선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650만 정도로 보입니다. 650만에, 여러분들, 윤석열은 몇 표를 빼앗겼냐? 5.28표에 해당하는 34만 3349표를 빼앗긴 겁니다. 심상정은 0.31%에 해당하는 2만 220표를 빼앗긴 겁니다. 이 표가 다이름 정발된 게 아니고 누구 한 개로 갑니까? 이재명 한 개로 간 겁니다. 3 6 3699표로 3 6 3699표를 더해 주고 3 6 3699표를 윤석열과 심상정 안에서 빼앗은 거죠. 그래가지고 정상선거였으면 사전, 저, 총 득표수, 기 득표율 기준으로 이재명은 40%를 받았을 건데 45%로 엉티기가 됐고 윤석열은 55%를 받았을 건데 50%로 뭡니까? 쪼그라들은 거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이동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예,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표가 윤석열한테서 이재명한테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종로구에서는 사전, 예, 사전, 저 투표 참가자 수의 12.1%가 이재명한테 넘어갔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겁니다. 중국엔 10.4%가 이재명 학교 넘어갔고, 윤석열의 성동구에서는 9.5%가 넘어가고, 이런 그래프가 표를 이동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작업들이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작업들을 다한 겁니다. 이 거대한 작업들을. 중구 성동구 다 마치고 이러분 그걸 다 마친 다음에 전체를 다 합산해가지고 여러분 뭘 구했는가 하니까 서울특별시 총특별수 기준 사전특별기준 부산특별시 총특별수 기준 사전특별기준 이렇게 다 구한 겁니다 대구토탈 대구 총특별수 기준 사전특별수 기준 인천 총특별수 기준 사전특별기준 이렇게 다 나온 겁니다 이 작업들이 다, 예, 대전 총특별수 기준, 사전특별수 기준.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 작업들을, 이 끝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시골까지 다 여러분들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울 영등포구는 물론이고 이게 부산 동구입니다. 부산 동구, 부산 진구, 부산 동래구 이게 다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 동구, 부산 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예술, 예술,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기장군. 부산을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산을 여러분들 손을 다 이렇게 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다 이렇게 윤석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이동시켜야 이런 그림이 차이 값이 이렇게 윤석열의 마이너스 7.1%, 이재명 플러스 8.1%, 0에서 3%처럼 작은 값이 나와야 될 건데 이 표를 빼앗아가 표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 값이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을 이면다한 겁니다. <laughs> 예. 뭐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뭐 과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숫자않습니까 숫자. 숫자는 봐 주는 게 없거든요. 숫자는 뭐내물 먹여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와이로 안 먹습니다. 숫자는 막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이게 2 0 2 2년또 3월 9일에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인데, 똑같은 일이 뭡니까? 요리를 지방선거도 실시가 됐고, 그래서 이번에 무슨 10월 3일날 개천절 행사 때. 어느 분께서 다음 총선에 200석, 뭐, 이렇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 사람들 좀 가슴에 손 얹고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돈 좋죠? 돈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200석을 차지합니까?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에? 사람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기 바랍니다. 선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 그래프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선거가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표가 만들어진다는 것 뜻하잖아요. 이 표는 이 숫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뭐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뭘 이용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하늘에서 표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A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다가 같은 양만큼 B 후보밖에 더하면 은총 득표수는 뭡니까?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A 후보가 60표를 얻었고 B 후보가 40표를 얻었는데 A 후보를 4 0표로 얻은 걸이 20표를 뽑아가지고 B 후보한테 20표 더하면 은 40대 60이 60대 40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전산 프로그램을 가져 한 겁니다. 그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다음 총선에 200석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합리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잖아. 요 뻥을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뻥이라는 것이 의도적인 뻥이면 그냥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기치는 거지않습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때 자신의 유익함을 여러분들 얻기 위해가 의도적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사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름 된 겁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주 분명합니다. 투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투표를 수정했을 때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차이 값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선거 데이터가 그게 정상적인 투표라는 겁니다. 잘못된 투표를 정상적인 투표로 이렇게 환원을 시킨 겁니다. 누가 제야 전문가가 그러니까 삼구 대통령 선거 부산특별시에서는 부산 강력시에서는 당연히 오른쪽 같은 선거 데이터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왼쪽에 인가에 나온 겁니다. 왼쪽이 나왔으니까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니까 뭡니까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자들은 아무 수사도 받지 않고 말이 됩니까? 참벌 받을 일이죠. 이렇게 이러면다 되고 그러면 공박사 증거 있나? 어, 그러면. 다 보여줄 수있잖아 부산 동구 정거는 이렇다 한 봐라 이게 부산 동구 정거다 부산 동구에 응? 얼마나 조작했는지 다 나온다 너거 에? 부산 동구에 이게 성관이 자료고 성관이가 발표한 자료고 응? 그다음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게 성관이 자료다 이게 성관이 성관이 자료고,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딱 만들면 이게 또 뭐죠? 예. 성관이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 자료를 또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성관이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 자료를. 예.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고, 옆에는 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관이 자료를 분석하면. 예. 이게 부산, 부산동구입니다. 아, 그래서 이러면 더 궁금하시게 되면은, 이걸 분석하게 되면 또다 나옵니다. 이 보시면은. 이, 보시게 되면은, 음?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표를 어떻게 이동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부산동구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 이동 현상. 15% 빼앗았네요. 15%, 15%. 이거 다 나오는 거죠. 뭐. 부산 동구 아니요. 부산 그럼 진구 보여주죠 부산 진구 하면 이렇게 또다 나오는 겁니다. 부산 진구 하면, 부산 동래구 보여줘. 부산 동래구 이렇게 누르면, 부산 동래구가 다 나오는 겁니다. 부산 전체 보여주시 부산 전체 보여주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산 남구 보여, 부산 남구, 하태경이 그렇게 뭐 문제없다고 하니까, 해운대구 보여줘. 해운대구,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에 승거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이런 양심이 마비가 된 사회가 돼가지고, 다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잘 먹고 잘 달기를 바랍니다만은 뭐, 제가 무슨 악단 퍼불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나 이게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에? 이게 뭐, 그래서 국뽕에 다 취해요? 우리가 뭐 선진국이다? 참. <laughs> 이게 선진국 맞습니까? 대학이 빼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표를 막 만들어가면 발표하는데, 그것도 국민들이 그냥 가 입을 다물고, 배운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시시 하고. 맛이 완전히 가버린 사야. <laughs> 이게 부산 해운대구에요. 부산 해운대구. 하태경이 지역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보면, 뭐,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몇 프로 조작했는지 다 나오잖아. 여기 보시면은. 몇 프로 조작했습니까? 여기, 여기 딱 나오네요. 예.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16%를 16 손을 댔네요. 16%.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사전투표에서 손을 대 것을 다 수정하고 나니까 0%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네. 여러분, 이렇게 뭐, 다 일들 한 거죠. 오늘 그, 그동안 이제 3구 대통령 선거를 지역별로 이렇게 하나씩 발표하다가 이제 오늘은 토요일 되니까 도대체 제야 전문가 작업을 얼마 정도 해놨나? 3구 대통령 선거는 7개 시도, 그 다음에 강원도가 끝났고,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지역들이 이어지겠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이거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게 나라가 아니고 이게 뭐, 뭐라고 할까? 마땅히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